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트바로티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호중씨의 팬클럽이 여러 곳에 도움의 손길을 건네며 선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 영등포 아리스가 팬 조선가정 아동을 위한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앞서 기부금은 팬데믹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조선가정 아동에 생계비와 학습비를 지원하는 데 쓸 예정입니다. 아동 옹호 대표기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 중인 김호중 팬 모임 영등포 아리스는 조선가정 아동 지원을 위한 후원에 동참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팬클럽 관계자는 이번 기부는 김호중의 음원 발매 1주년을 기념한 기부이며 어려운 형편에서도 가수의 꿈을 이룬 가수 김호중처럼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는 조선가정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은 연예인을 좋아하고 응원하는 팬덤 문화가 지역사회의 소외된 아동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오고 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우리 주변의 소외된 아동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야, 진짜 저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인데 말이죠. 다들 살기 힘든 이 시국에 굉장히 훈훈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한 김호중씨의 전북 전주지역 팬클럽이 연이어 기부를 했다는 소식인데요. 김호중씨의 팬클럽 아리스 전북 전주지부 회원일동은 지난 26일 앨범 발매 1주년을 기념하여 완주지역 중증장애인시설에 5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회장은 오는 28일 김호중씨의 나보다 더 사랑해요 음원 발매 1주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 회원들과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권 회장은 최근 팬데믹 사태로 기부가 줄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에 회원들과 기부를 하게 됐다라며 평소 나눔실천 라는 김호중 가수를 따라 적극적으로 기부해오고 있다 라고 밝혔는데요. 그런 김호중씨의 팬클럽 아리스 전북 전주지부는 지난해 9월 도내 결손가정에 라면 350박스를 후원했고 지난 11월에 연탄 4,500장, 올해 3월에는 전주지역 보육시설 3곳에 7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미치고 있습니다. 야, 한 번 하는 것도 진짜 힘든 일인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호중씨가 서울 도심에서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서울 삼성역을 포함해 동대문, 홍대, 광화문에는 지난해 4월 발매된 김호중씨의 나보다 더 사랑해요 1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전광판 광고가 공개된 것인데요. 해당 광고들은 김호중씨를 기다리고 있는 팬들이 준비한 것으로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만나볼 수 있으며 김호중씨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 서울 핫플레이스를 밝히고 있는 김호중씨는 군백기임에도 팬들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으로 여전한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하면 군입대 전 클래식 미니 앨범으로 K클래식의 세계화에도 앞장섰습니다. 특히 김호중씨는 오는 6월 갤러리아 폴의 더 서울 라이티움 제1전시장에서 국내외 유명 작가들이 김호중씨의 모습을 아름답게 담은 작품을 전시하는 김호중 미디어 아트 전시회를 개최하여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선사할 예정으로 기대를 한껏 모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종합 엔터테인먼트 모바일 앱 스타폴에서 진행 중인 당신의 최애 트로트 가수는? 이라는 설문에서 김호중씨가 당당히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스타폴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해당 설문을 진행 중인데요. 지난 27일 오전 8시 기준 김호중씨는 95.4%의 득표율을 받으며 1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야, 굉장히 압도적이죠. 과연 김호중씨가 1위 수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조이스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김호중 선한 영향력에 그 가수의 그 팬이네요. 숯불의 닭사장님 대단합니다. 대박나시길. 선한 영향력 김호중 아리스 우리 별님 자랑스럽네요.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로 영원하라 만개하라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호님의 댓글입니다. 우리 호중님은 언제나 한결같아요. 좋은 가수님이기에 좋은 팬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항상 고맙고 고마운 분 호중님입니다. 영원히 함께합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다음은 모나리자 순이님의 댓글입니다. 김호중 미친 고음 음색 성량 천상고음 천재 가수입니다. 우리 곁에 와줘 고맙고 사랑해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울하세님
님의 댓글입니다. 김호중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후원과 기부로 표현하고 있네요. 역시 김호중, 역시 아리스입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댓글을 달아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트바로티 김호중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해주시는 김호중 씨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